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강원 차장 전해주시죠. 네, 그 중앙일보는 은행 갔는데 왜 보험사 상품만 구원할까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기자가 연금저축 상품이 지금 현재 그 보험하고 신탁 펀드가 있는데요. 그세 가지 중에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보험 상품하고 신탁 상품을 같이 팔고 있는데 가봤더니 정작 은행 상품인 그 연금저축 신탁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연금 신탁 보험을 권하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보면 그 비유를 하자면은 동네 빵집에 갔는데 옆집 빵도 같이 갖다 놓고 팔면서 우리 빵은 맛없으니까 이빵 사가세요 하는. 옆집 빵이 마진이 많군요. 수익이 많이 아, 나서. 정확히 아셨네요. 네. 여기 순간이 보니까 이제 되시네요. 연 400만 원 정도 그 보험을 들었을 때 예. 그 연금 저축 보험을 팔면 은행에 12만 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상품을 팔면은 수수료로 떼는 게 2만 8천 원이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뭐 이게 오래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빵집 비유를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손님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옆집 빵집으로 가지 뭐 굳이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좀 은행들이 자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한국 경제는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불황인데요. 국내 그 100대 건설사 중에 35개가 퇴출 위기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산업 중에서 가장 이제 그큰 특징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설 산업 종사자가 전체 한 236만 명이 되는데요. 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따져보면 우리 국민 5명 중에 한 사람은 본인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좀 건설 경기 불황이 너무 길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네, 하시죠. 말씀하시죠. 동아일보는 그 어저께 그 최지성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이 그 중국의 실세죠. 리커창 부총리를 한 시간에 걸쳐서 면담했다는 소식을 동아일보는 일면에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